국가유산청은 반남박 씨와 선성김 씨의 집성촌으로서 유서 깊은 전통마을, 영주 무선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태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생활유물들과 함께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아름다운 가을 정원에 낮과 밤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을 축제가 서울식물원에서 보름밤의 정원 콘셉트로 주제정원 야간 개장을 10월 19일에서 20일 단 2일간 진행한다. 야간 행사로는 한밤의 아리아 음악회와 유튜브 116만 구독자 과학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정원 토크쇼가 진행된다. 가을 향기를 머금은 제2회 국화전 시회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황금빛 국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강원 감영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와스부 광장에서 2024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내빈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이 모여 마을을 잇다 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는 2024년 제1회 외국인 근로자 말하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자신감 고취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지난 8월 완성차 협력사인 주대성사와의 1,100억 원 투자 유치 MOU에 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만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열렸다. 1966년에 시작된 전남민속예술축제는 논에 전해지고 있는 전통민속예술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이다. 신안군에서는 비금도 뛰기 강강술래 보존회와 비금중학교 학생들이 출전하여 비금도 뛰기 강강술래를 선보였다. 순천시는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즐기는 7가지의 특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에 담긴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한 달간 서남사와 순천갯벌 오천그린광장에서 진행한다.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창녕군 유어면사무소는 지난 4일 회룡마을 일대에서 태극기 바람개비 달기 운동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회룡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 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여해 회룡마을 입구에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윤가희와 자매처럼 닮은 23살 차 엄마의 두 샷이 공개된다. 마치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고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가족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낸 윤가희의 미소가 보는 이들까지 웃음짓게 한다.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바쁜 매일을 살아가는 시민의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하나그룹에서 2000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해 온 축제이다. 매년 세계적인 수준의 불꽃 전문 기업들이 초청되어 여의도의 밤하늘을 무대로 환상적인 불꽃 연출을 선보이며 주간에도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하나가 자랑하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불꽃과 음악, 레이저 연출이 결합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꽃쇼이다.